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불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라는 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 지금 보시는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하루 중에 어떤 스케줄에 넣어서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은요. 사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암 환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운동처럼요. 어떤 시간대에 스케줄로 넣어서 최소 10분, 그다음에 30분, 그다음에 1시간까지도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을 하루 중에 하는 것, 이거를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 한번더 강조하고 가려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분 60초 동안 숨을 10회 이하로 쉬는 거예요. 좋게는 한 5회 정도. 그러니까 한번 들이마셨다 내쉬는데 한 10초에서 12초 정도 소요하게 만드는 호흡법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는 호흡법인데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좋고 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 숨 쉬는 것,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자, 많게는요, 30%까지도 우리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호흡법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다. 왜냐하면 배에 힘을 빼고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렸다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다음에 내쉬면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 운동을 통해서 폐활량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호흡법이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입니다. 자, 두 번째, 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반드시 필요한 호흡법이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입니다. 자, 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천식, 폐기종, 그다음에 폐쇄성 폐질환, 그다음에 폐암 수술하시고 나서 숨좀 가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폐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횡격막이 평행이 아니라 수술한 쪽이 살짝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숨 쉬는 게 약간 불균형이 생겨서 그래서도 숨 쉬는 게좀 헉헉대고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폐 기저질환이 지금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게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거나 맥박수가 높은 분들에게 이것을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호흡법이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입니다. 네 번째, 하루 종일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막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암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 부교감을 항진시켜 줄수 있는 좋은 운동, 좋은 호흡이 이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다. 사실은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최종적인 암 치료의 목표점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킨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 암 환자들이 가져야 할 목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서 내 몸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모두에게 하루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숨 쉬기만 낮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이 시간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게숨 적게 쉬기 호흡법 운동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호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산소를 갖다 사용하려는 거죠. 우리 몸에 엔진이 돌아갈 때이 산소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엔진이 산소를 갖다 쓰는 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요. 우리가 숨을 자꾸 많이 쉬어서 산소를 더 많이 내 몸에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숨을 좀 적게 쉬어서요. 우리 몸에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절히 있어야 우리 몸에 있는 엔진은 산소를 더잘 이용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우리 몸의 엔진의 기능을 높이려면 오히려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도움이 훨씬 됩니다. 자, 우리가 숨을 빠르게 쉬면 어때요? 내뱉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뱉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이산화탄소 양이 적어지면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내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내 몸에 조금 더 가둬두면 숨을 적게 쉼으로 인해서 내 몸에 조금 더 가둬두면 내 몸의 세포의 엔진이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폐 기저 질환이 있어서 지금 숨 쉬는 게 힘든 분들, 폐 수술하셔서 이 횡경막 조율이 잘 안 돼서 숨 쉬는 게 헐떡이고 힘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 반드시 꼭 필요한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꼭 필요한 호흡법이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이다. 그래서 하루에 최초 처음에는 적어도 10분, 그 다음에 30분, 그 다음에 1시간까지도 여러분 운동처럼 하루 스케줄에 집어넣어서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5초가량 배에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편히 앉으신 다음에요. 자, 5초가량 배에 힘 빼고 숨을 들이마시고 자, 1초나 2초 쉬었다가 입으로 숨 내쉬고 5초 동안 내쉰 다음에 또 1초나 2초 쉬었다가 5초 동안 또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쉬고 천천히 내쉬고 잠깐 쉬고 이거를 계속 해주는 호흡법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 그래서 60초 동안 숨을 10회 이하로 쉬는 게 목표인 이 호흡법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사이사이에 숨 쉬는 거 이거의 초수가 1초였다가 2초였다가 3초까지도 늘리면 더 좋은 호흡법이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힘든 분들은 중간에 쉬지 말고요. 그냥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고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고 이렇게만 돌아가면서 호흡만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거 배에 힘 빼시고요. 횡경막을 최대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주는 운동법이다. 기억하시고 앉아서 머리로 그리면서 숨 쉬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는 호흡법이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입니다. 자, 우리 폐암 환자분들이라든지 폐전이 있는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으로 폐질환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정말 암 환자분들 모두 꼭 이 숨 적게 쉬기 호흡법 하루에 시간 내서 꼭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숨쉬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에너지 이용량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호흡법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숨 제대로 쉬고 우리 암치료 한 명도 실패하지 말고 꼭 성공합시다. 화이팅!